리딩 바디 니콜이에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과 함께 영어로 과학책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무슨 내용의 과학책일까? 있잖아요, 친구들. 사실은 오늘 니콜이 데이트가 있어요. 남자친구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오늘 니콜 어때요? 말 좀 해봐요. 어? Brush your teeth. 나 이 깨끗한데? 어? Comb your hair? 머리가 헝클어졌나? 안 되겠다. 일단은 건강하고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나서 남자친구를 만나야겠어요. 근데 뭐부터 해야 되지? 오늘의 책을 읽으면 알 수 있겠네요. 그럼 책을 읽기 위해서 중요한 단어 먼저 배워볼까요? 짠짜라잔! 오늘도 여섯 개의 중요한 단어 준비했습니다. Let's read the words with me. 첫 번째 단어예요. What is it doing? 축구. That's right, he's brushing. 이를 닦고 있죠. Brush라는 것이 바로 이를 닦다라는 뜻입니다. 친구들도 해볼까요? Brush. 한 번 더. Brush. Very good. Brush는 이를 닦다라는 뜻이고요. What about this? What are these? That's right. 이죠. 우리 이가 하나일 때는 tooth라고 하지만 이가 여러 개일 때는 teeth라고 부릅니다. One tooth, many teeth. 따라해볼까요? Teeth. Teeth. 친구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teeth 아니고요. th는 혀가 보이게 라고 발음하는 거예요. 한 번 더. teeth. teeth. Very good. 자, teeth는 이 여러 개를 말하는 거예요. How about this? 귀엽고 재미난 얼굴입니다. 얼굴은 영어로 face. 한 번 더. face. face. Good. 다음 단어입니다. What is she doing? 이 여자친구 뭐 하고 있어요? 머리를 예쁘게 빗고 있죠. 머리빗을 뜻하는 단어도 되고 머리를 빗다라는 뜻도 됩니다. comb. 한 번 더. comb. comb. 자, comb에서 이 b 소리 나지 않아요. comb 아니고요. comb입니다. comb is a tool. comb이란 단어는 이 머리 빗는 빗, 도구도 되고요. 머리를 빗다, 빗질을 한다라는 뜻으로도 comb 쓸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번에는 뭔가요? You see pretty nails. 우리 손가락은 fingers라고 하지만 손가락 끝에 있는 손톱, 손톱을 nails라고 합니다. 물론 손톱이 하나일 때는 nail, 여러 개일 때는 nails라고 s를 붙여주면 되겠죠? 읽어볼까요? Nails. Nails. 한 번 더. Nails. How many nails do you have? 우리 친구들 손톱 몇 개? That's right. You have 10 nails. 손가락이 10개니까 손톱도 10개가 되겠죠? 자, 그럼 발톱은 뭐라고 할까요? 발톱은 발가락이라는 toe를 앞에 붙여서 toenails라고 하면 됩니다. Nails, toenails. 둘 다 nail이라는 말이 들어가죠. 이번에는 어떤 단어일까요? 너무 귀여운 그림이죠? Here's a dog and the owner is clipping its nails. 주인이요, 강아지 손발톱을 깎아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짧게 잘라내는 거, 깎다라는 단어로 clip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clip, clip, clip. Very good. clip은 우리 깎다라는 뜻이고요. What about this? 지금 보면 우리 친구들 손톱도 있고요. 발톱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화살표가 가리키는 쪽은 손톱이죠. 손톱을 가리키는 말은요. nail이에요. 그러면 손톱이 많으면 nails라고 s를 붙여줘야 되겠죠? 읽어볼게요. nails. nails. How many nails do you have? 우리 친구들 손톱 몇 개예요? You have 10 fingers. 손가락이 10개니까 you have 10 nails. 손톱도 10개가 되겠죠. 그러면 손톱은 nails. 발톱은 뭐라고 할까요? 여기 발톱도 있는데. 발톱은요. 발가락에 붙은 손톱 같은 거죠. 그래서 발가락이라는 toe를 붙여서 toenails라고 부르면 됩니다. Nails, toenails.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어 여섯 개 다 배워봤습니다. Now, I'll show you some words letter by letter. 이제 니콜이 단어를 차례로 보여줄 텐데요. 한 번에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한 글자씩 더해서 보여줄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잘 보고요. Tell me what each word is before you see the whole word. 단어 전체가 나오기 전에 이 단어가 뭐다? 라는 걸 재빨리 외쳐주면 됩니다. Number one. 우리 처음부터 해볼게요. 우리 오늘 배운 단어 중에 F로 시작하는 거 있었나요? 어? 에이? 벌써 아는 친구도 있어요? 어, 이제 한 글자밖에 안 남았어요. What is it? That's right. It's a face. 얼굴이라는 face이죠. 친구들 단어 전체 나오기 전에 맞췄나요? Good job.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단어도 볼게요. What is it? Oh, cool로 시작하는 단어 있었어요. 찰칵찰칵찰칵. That's right. 우리 친구들 생각한 단어 맞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What is it? Clip. 뜻은 그쵸. 깎다. 짧게 자르는 거. 조금 조금씩 자르는 걸 clip, clip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Well done. Now the next one. 요거 어때요? 소리 시작하네요. 어디 보자. 오늘 배웠던 단어 중에 으로 시작하는 거 있었나요? 하나 더. Can you guess it now? 아직도 잘 모르겠다고요? How about this? 우리는 10개의 이걸 가지고 있어요. You have 10. Well, nail. 하나 남았어요. That's right. Nails. Nails. 손톱들이라는 단어죠. Now the next one. 이번에는 좀 긴데 친구들 잘 맞히나 볼게요. 로 시작한 단어 뭐가 있었지? 테? 이니까 T가 되겠죠. T. What is it? 한 글자 남았는데 What is it? That's right. It's teeth. Teeth. 이 여러 개를 뜻하는 단어였죠. Now the next one. We go a little speedy. 크로 시작하는 거 뭐 있었지? And 하나 남았는데 이거 소리 안 나요. Now you can guess it. What is it? That's right. It's comb. 뜻은 머리를 빗다 또는 빗을 뜻하는 말이 comb이라고 했습니다. Now, 이렇게 해서 우리 퀴즈 모두 맞춰봤네요. 자, 우리 친구들 이제는요 단어를 잘 알았으니까 책을 읽을 준비가 잘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Let's read the book. This is our book today. 오늘 함께 읽을 책입니다. 제목부터 읽어볼게요. Zebras don't brush their teeth. Zebras. Zebra. What's a zebra? You see a zebra here. That's right. 얼룩말이죠. 얼룩말은 don't. 안 한대요. Brush their teeth. 자기 이를 닦지 않는데요. Now, here's a zebra, and you can see its teeth. 이가 보이죠? 이가 더러워요. The teeth are dirty. 아, 우리 zebra가 이 닦지 않는 거 맞네요. 오늘 재밌는 제목의 책인데요. 얼룩말은 이를 닦지 않아요. 무슨 내용인지 궁금하죠? 우리 작가 읽고 책 속으로 뛰어들어가 볼게요. Written by Lynette Evans. Zebras don't brush their teeth. 제목이 한 번 더 나오고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네요. What do you see? Here is a towel. 수건도 있고요. You see some kind of a brush. 솔 같은 것도 있고요. And nail clipper, soap, toothbrush, toothpaste, and comb. 그쵸, 빗도 있습니다. 이게 오늘 책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궁금하죠? Well, what do you see? It's a zebra again. 얼룩말이 먼저 나왔네요. And the zebra is showing its teeth. 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Zebras don't brush their teeth. 똑같은 제목과 똑같은 문장이네요. 얼룩말은요, their, 그들의 이를 닦지 않아요. 즉, 자기 이 닦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Zebras don't brush their teeth. Zebras don't brush their teeth. Very good. 얼룩말은 이를 안 닦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쵸? But I do. 하지만 나는 해요 라는 뜻이죠. 여기 I do는요, 나는 한다. 즉,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이닦기를 나는 해요 라는 뜻입니다. 아, 동물 중에서 이 얼룩말은 이를 닦지 않지만 나는 이를 닦아요 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겠네요. So he's brushing his teeth. 한번 읽어볼게요. But I do. But I do.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매일 해야 될 일 중에서 이닦기 나왔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What do you see here? 여기는 어떤 동물이 있나요? It's a chimpanzee. 그쵸? 침팬지입니다. 침팬지가요. It's hiding its face. 얼굴을 막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Covering its face. Why? 그쵸? 세수를 안 해서 얼굴이 더러우니까 부끄러워서요. Chimpanzees don't wash their faces. Chimpanzees, 침팬지들은요, don't, 안 한대요. Wash their faces, 자기 얼굴 안 씻는데요. 즉, 세수를 안 해요. 침팬지들은 세수를 안 해요 라는 뜻이 되겠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Chimpanzees don't wash their faces. Chimpanzees don't wash their faces. Very good. 침팬지는 세수 안 한대요. 하지만 누가 할까요? 그쵸, 우리 여자친구는 한대요. 하지만 나는 해요. But I do. 읽어볼까요? But I do. Very good. 그래서 brushing your teeth, 이 닦는 거, washing your face 두 개 나왔습니다. How about this? 오, 무서워요. What is this animal? It's a lion. Lion은 뭐? 그쵸, 여기 main. 털이 되게 많은데요. 털이 부시시합니다. 왜요? 머리를 안 빗었으니까요. 털을 안 빗어서 그렇겠죠. Lions don't comb their hair. 재밌어요. 우리 사자들은 don't, 안 한대요. Comb their hair. 자기 머리 또는 자기의 털을 빗지 않아요. 빗질하지 않아요 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가 부시시한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Lions don't comb their hair. Lions don't comb their hair. Good job. 그러면 누구는 머리를 빗을까요? 우리 친구들 그쵸? 이 남자친구가 하지만 나는 머리를 빗지요 라고 얘기합니다. But I do. But I do. 그쵸? 우리는 머리 빗어요. 머리가 단정하고 깔끔하게 되기 위해서. 그쵸? How about this? What is this animal? 토끼 아니에요, 친구들? 깡총깡총 애기 놓고 뛰는 kangaroo. Kangaroos don't wash their hands. 동물들은 손 스스로 안 씻죠. Kangaroos don't. 캥거루들은 안 한대요. Wash. 씻기는, 씻는 거 안 하는데 뭘 안 씻는다고요? Their hands. 자기 손 안 씻어요 라는 뜻이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Kangaroos don't wash their hands. Kangaroos don't wash their hands. Very good. 그러면 캥거루는 손 안 씻는데 누구는 씻을까요? 다른 친구는 그렇겠죠. 여자친구가 이렇게 말하네요. 하지만 나는 씻어요. But I do. But I do. Very good. Do you wash your hands? Often? Very good. 손은 자주 씻어야 되는 거예요. What about this? 이거 우리 친구도 어떤 동물인 것 같아요? Well, bear입니다. 귀가 안 보이니까 잘 모르겠죠? 곰 얼굴이랑 손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요. 손톱이 아주 길고 이렇게 긴 코가 있습니다. Bears don't clip their nails. 이제 우리 친구들 무슨 뜻인지 알겠죠? Bears, 곰들은요. Don't clip their nails. 무슨 뜻이에요? Nail. 손톱 안 깎아요. 그쵸? 사람만 손톱 깎고요. 애완견 있으면 우리가 깎아줄 수는 있지만 동물이 자기 손톱 깎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Bears don't clip their nails. Bears don't clip their nails. 하지만 누구는 손톱을 깎을까요? 그쵸? 우리 여자친구가 하지만 난 손톱 깎아요. But I do. 라고 얘기하네요. 읽어볼까요? But I do.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책 읽어봤습니다. 동물들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을 하지 않아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Brushing their teeth. 그쵸, 자기 이 안 닦고요. They don't wash their faces or hands. 세수하거나 손 씻는 거 안 하고요. They don't comb their hair. 머리 안 빗고요. They don't clip their nails. 손톱도 안 깠습니다. But
We do. 우리는 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things I must do. 내가 해야 할 것들이라고 우리 몸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하기 위한 리스트가 있네요. First, brush teeth. 이 닦는 거, check. 뉴클 이 닦았어요. Wash face. 얼굴 씻는 거, check. 뉴클 얼굴 세수했어요. Comb hair. 머리 빗었습니다. check. Wash hands. 손 깨끗하게 씻었어요. check. Clip nails. 손톱. 안 깎았지만 깎았다고 해주세요. check. 친구들도요, 내가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이런 일들 리스트를 만들어서 things I must do. checklist. 매일매일 내가 깨끗하게 내 몸을 지키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몸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매일 해야 할 일이 이렇게나 많아요.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매일 체크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죠? 니콜도 이거 다 하고 데이트하러 갈 겁니다. 자, 그 전에요. 내가 정말 오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읽고 이해한 건가 궁금하죠? 확인해 볼게요. Let's check. OX Quiz 시간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사진 보이죠? 여기 사진과 니콜이 말해주는 영어 문장이 같다 한다면 O, 다르다 라고 한다면 X 들어주면 됩니다. Are you ready? 첫 번째부터 함께 해볼게요. I brush my face. 한 번 더. I brush my face. O or X?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데. X가 정답이죠. 어디 틀렸어요? I brush까지는 맞아요. 근데 my face? 친구도 얼굴에 칫솔질해요? 아니죠. I brush my teeth라고 해야 정답이겠죠? 정답은 X가 됩니다. Now, number two. 잘 들어보세요. I comb my hair. 한 번 더. I comb my hair. O or X? 정답은? O가 됩니다. 이 남자친구 지금 자기 머리 빗고 있는 거 맞죠? 정답은 O. Now number three. 세 번째예요. I clip my nails. 한 번 더. I clip my nails. O or X? 정답은? O가 되겠죠. Clip my nails. 나는 내 손톱을 깎아요. She is clipping her nails. 그쵸? 손톱 깎고 있는 그림 맞으니까 정답은 O가 되는 겁니다. Well done. 우리가 매일매일 하게 되는 일, brush my teeth, wash my face and hands, comb my hair, 같은 것들을 daily routines라고 해요. 오늘은 이 daily routines, 매일매일 하는 일들을 완벽하게 익힐 수 있는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우선 니콜의 말을 듣고 동작을 잘 따라해보세요. Brush your teeth. Brush your teeth. Okay. Wash your face. 세수죠? Wash your face. Wash your hands. Wash your hands. 잘 따라하고 있나요? Comb your hair. 빗이 없으니까 손으로. Comb your hair. Clip your nails. Clip your nails. Very good. 할 수 있겠죠? 자, 친구들 다 잘 듣고 해보세요. Wash your face.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겠죠? Wash your hands. Comb your hair. Brush your teeth. Wash your hands. Clip your nails. 오케이. 자, 이제는 니콜의 말을 듣고 이렇게 동작들을 따라할 거예요. 그런데 니콜이 말하는 뒤에 please, 제발요 하는 이 말을 붙이면 동작을 따라하고요. 니콜이 please 없이 문장만 말하면 따라하면 안 됩니다. 연습해 볼까요? Wash your face, please. 그쵸, 해야 되겠죠? Brush your teeth, please. 그쵸? Clip your nail. Please를 안 했으니까 하면 안 되겠죠. Clip your nails, please. Comb your hair. 따라하면 안 되잖아요. Comb your hair, please. 오케이, 이제 할 수 있을 겁니다. 니콜이 다섯 번의 지시를 주는 동안 친구들은 please가 있으면 따라하고 없으면 안 따라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겠죠? Are you ready? Wash your hands, please. Brush your teeth, please. 한 번 더. Brush your teeth. 따라하면 안 되죠. Good job. Comb your hair. 이번에도 따라하면 안 되죠. Comb your hair, please. Wash your hands, please.
clip your nails. 따라했나요? No. Clip your nail, please. 라고 하면 이제 따라하는 거죠. 한 번 더. Wash your hands, please. Wash your face. I gotcha. 따라하면 안 되는 거예요. Comb your hair. 따라했어요? Comb your hair, please. Brush your teeth, please. Well done. 게임이 간단하죠? 친구들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이런 daily routine으로 엄마와 또는 아빠와 가족 모두와 재미있는 게임 해보세요. 자, 이제는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작가가 되어서 우리만의 책을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우리 강의 페이지에 오면 이렇게 생긴 미니북 있어요.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 출력한 다음에 필기 도구랑 같이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오늘은요, 제목이 우리 책 제목과는 조금 달라요. 한번 읽어볼까요? Things I do라고 나와 있네요. Things는요, 뭐뭐 하는 것들일 수도 있고 뭐뭐 하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I do, 내가 하는 것들 또는 내가 하는 일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책에서 읽은 것처럼 매일매일 해야만 되는 일들이 있죠. 자, 이런 일들에 관해서 우리가 책을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표지에는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매일매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림이 나와 있고요. 먼저 우리 이름부터 써볼게요. I'm gonna write my name. You will write your name. By Nicole. In pink. Things I do. 시작을 이렇게 하네요. What do you do every day? What do you do every day?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What? 무엇을? Do you do? 너는 하니? Every day. 매일매일 너는 무엇을 하니?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I 하고 들어갈 말. 내가 하는 일을 닦는다든지 뭐 손을 씻는다든지 이런 걸 써주면 되겠죠. 이걸 어떻게 정하느냐? 니콜이 여기 아래 박스를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이 안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I'm gonna put it down. 내려놓고요. 니콜이 하나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내가 매일매일 하는 거. What is it? It's a comb. 빗이죠. 우리 빗으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That's right. We can comb our hair. 그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do you do every day? I comb. 기억하죠? Comb my hair. 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천천히 따라 쓰면 돼요. I comb my hair. 나는 매일매일 머리를 빗는 거죠. 자, 그럼 머리를 빗는 그림. 빗을 먼저 이렇게. 빗이 이렇게 생겼어요. 오, 무서워요. 이빨 같죠? 자, 그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리본도 있고요. 됐네요. I comb my hair 이라고 했습니다. 빗이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또 다른 하는 일 찾아보도록 할게요. In the box. 아, 오, 시끄러워요. 그쵸? 자, what about? What is it? 이거 뭐예요? It's a spoon. 그쵸? 우리 밥 먹을 때 쓰는 스푼입니다. 스푼으로 할 수 있는 일? We can eat. 그쵸? 그러면은 우리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우선 스푼을 그리고 입이 이렇게 있고요. 스푼으로 뭐를 먹는 거죠. 젓가락도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로 먹는 거 뭐 할까요? 보통 아침에는 아침을 먹죠. 그러면 우리 I have breakfast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거 우리 친구들 아는 단어인가요? 새로 배우면 되겠죠. Breakfast. I have breakfast. 이 말은 나는 아침을 먹어요 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죠. 한 칸 더 있어요. 또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자, 점선으로 나눈 다음에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What is it? 이거 뭐예요? It's soap. 우리 이렇게 뿅뿅 눌러서 손 씻는 soap. 비누죠. 그러면 비누로 할 수 있는 거. I can wash my hands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손을 먼저 2, 3, 4, 5 하나 있고요. 또 1, 2, 3, 4, 5 손이 있고요. 거품이 뽀글뽀글 뽀글뽀글 뽀글뽀글
그리고 물이 수도꼭지에서 이렇게 Okay, then we can write I wash my hands 라고 쓰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오늘 쓰는 미니북은 친구들이 조금 어렵다 싶고 이제까지 쓴 것보다 길게 쓴다는 느낌이 있죠? 친구들은 천천히 따라 써주면 됩니다. I have breakfast, I wash my hands. 밥 먹기도 하고요, 손 씻기도 하고요.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매일매일 하는 일 뭐가 있을까요? 비즈니스니까. 도착했어요. What is it? That's right, it's a toothbrush. 우리 그러면 칫솔로 하는 일은 I brush my teeth. Zebras don't brush their teeth, but I do. 그쵸? 그럼 우리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림 먼저 그릴까요? 자, 칫솔에 이렇게 칫솔이 있고요. 치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입이 있겠죠? 이, 코, 눈. 오케이, I brush my teeth 라고 완성을 하고 How about you? 너는 어떠니? 라고 또 물어보는 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길게 우리 이제까지 쓴 것 중에 제일 길죠? 아주 길게 미니북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친구들 함께 미니북 읽어볼게요. 따라 크게 읽어주세요. Things I do Written by Nicole What do you do every day? I comb my hair. 슥슥슥슥. I have breakfast. 냠냠냠냠냠. I wash my hands. 뽀글뽀글뽀글뽀글. I brush my teeth. 치크치크치크치크. How about you? 와,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까지 쓴 책 중에 가장 어렵고 가장 긴 책 완성을 했습니다. 친구들도 어렵지 않아요. 우리 책에 있는 매일 하는 활동 또는 우리 친구들만이 매일매일 하는 활동이 있겠죠. 아침마다 책을 읽는다든지 아침마다 음악을 듣는다든지 엄마 아빠랑 뉴스를 본다든지 내가 매일매일 하는 daily routines를 찾아내서 이렇게 미니북 꼭 완성해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Daily Routines Checkup List를 만들어 볼 겁니다. 이름이 너무 길죠? Daily Routines는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쵸? 이 닦기, 세수하기, 제때 밥 먹기 이런 거는 꼭 해야 되는 일이죠. 이런 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는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 닦거나 세수하거나 하는 것들은 꼭 해야 되는 일인데도 매일 한두 가지씩 빼먹거나 또는 알면서도 왠지 하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순서대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체크를 해나가면 하나도 빠뜨리지도 않고 또 스스로 척척 잘해낼 수 있답니다. 자, 친구들은 우선 준비물을 준비를 해주세요. 오늘 할 일은요. 우리 친구들 체크업 리스트를 만들고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예요. 친구들이 직접 니콜과 함께 글씨도 쓰고 그림도 써가면서 Daily Routines 체크업 리스트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친구들은 색지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두 장이 필요해요. 글씨를 쓸 수 있는 색지랑요. 그리고 우리 스티커를 붙일 수 있는 색지 이렇게 두 장이 필요합니다. 먼저요, 요 스티커를 붙일 색지를 어떤 너비로 자르게 될지 결정을 할 거예요. 한번 접어볼게요. 바늘 길게 세로로 접고요. 또 한번 접어보고요. 또 한번 접어볼게요. 아, 요 정도면 자, 친구들 이렇게 붙였을 때 요 정도면 그쵸? 붙일 스티커를 붙일 공간이 충분하겠죠? 우리 친구들도요 여러 가지 꼭 예쁜 색지 아니라도 돼요. 이 종이는 계속 떼서 버리게 될 거기 때문에 집에 있는 재활용지를 사용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정도 너비를 할 거니까요. 요 부분에 남겨놔야 된다는 표시를 여기에 해줘야 돼요. I'm gonna use a marker. 니콜이 마커를 사용해서 잘 안 보이게 표시 너무 안 예쁘니까 여기다가 요렇게 자,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표시된 만큼은 남겨두고요. 요 종이는 자르도록 할게요. 종이는 매일 떼서 버릴 거기 때문에 친구들이 여러 장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니콜은 오늘 8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s one strip.
하나 잘랐고요. And three. 자, 이 종이들은요, 모두 모두 모아주세요. 짠짜잔. 자, 모아서요,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게 우리가 재접착풀로 붙여주게 됩니다. 재접착풀로 붙이는 거는요, 종이들은 모두 붙여놓고 마지막에 표에다 붙일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모아놓고 쉽게 하는 법 유코를 가르쳐 줄게요. 자, 종이들을 잘 모아놓고요. 움직이지 않도록. 오케이. 끝을 잘 맞춰줘야 돼요. 다음에는 재접착풀을 두고 제일 아래에서부터 붙여나가면 됩니다. 불칠하고요. 붙이고요. 또 불칠하고요. And 붙이고요. 옵스. 또 불칠하고요. 붙이고요. 또 불칠하고요. 붙이고요. So basically you glue and paste it. 붙일, stick it. 붙일, stick it. 그러면 우리가 왜 재접착풀을 사용을 하느냐. 뗐다 붙였다 하는데 너무 super strong, sticky 그런 글루로 붙이면 뜯을 때마다 찢어지겠죠. 재접착풀은 우리가 포스트잇처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뗐다 붙였다를 자연스럽게. 짠! 뗐다가 또 붙였다가 스티커처럼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여기 잘 붙여놓은 건 마르도록 옆에 잘 두도록 할게요. 이제는 진짜로 표를 만들 시간입니다. 우리 여기 공간 남겨놨었죠. 요 공간 잘 보면서요. 접어보도록 할게요. Okay, you fold it in half. 반으로 접어주세요. 두꺼운 종이라서 잘 안 접히네요. 자, 반으로 접어요. 반으로 접으면 두 칸이 생기죠. 이 칸수는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매일 해야 할 일이 몇 가지나 있느냐를 알려주는 겁니다. 니콜은요, 여기 타이틀까지 해가지고 다섯 개만 할 거예요. 그러면 세 칸, 세 칸, 여섯 칸이 필요하겠죠. Fold it. 니콜, 저는 할 게 10개나 있어요. 하루에 할 일이 10개 있어요. 그러면 친구는 10칸짜리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It's not difficult, right? 자, 요렇게 니콜이 딱 접어줬네요. 우리 아까 표시해놓은 부분, 요 종이 붙일 부분 남겨놓고요. 제일 위칸은 제목을 적어줄 겁니다. 니콜이 제목을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로. Well, I also have colored pencils. 니콜은 오렌지색으로 그러면 여기에 자기 이름 Nichols 니콜의 to do oops list 자 이렇게 했네요. Nichols to do list 칸이 좁아서 이렇게 밑에다 썼어요. 친구들도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제는요, 여기 접혀진 선을 따라서 친구들 줄을 쭉쭉쭉 그어줄 거예요. You're gonna trace the line. 그어주는 줄은 무슨 색으로 할까요? 하늘색 이쁘겠죠? No. 연두색이 이쁘겠네요. Okay. Light green. 줄을 따라서 쫙 그어주면 됩니다.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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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you trace. 우와! 자가 없어도 이렇게 줄 긋기 어렵지 않죠? 이제는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하는 일을 1번부터 5번까지 생각해보세요. 니콜은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맞아요. 양치질을 합니다. 양치질을 한다면 세수랑 손을 씻게 되겠죠. 순서대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적을 때는 우리 펜으로 오케이. 넘버 1. 1번부터 적어볼게요. 우리 친구들은 양치질이 아니라 아침에 운동을 먼저 해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어요. 그런 친구들은 그런 걸 똑같이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I brush my teeth. So, I brush my teeth. 라고 적어줬네요. I brush my teeth. 여기는 왜 남겨놨어요? 그림 그리려고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은 우리 이 닦는 그림을 그려볼게요. 칫솔 치약을 치크치크치크치크 뽀글뽀글 이에다가 치크치크치크 하는 거겠죠. Okay. I brush my teeth. 완성됐습니다. 친구들은 좀 더 예쁘게 색칠해줘도 좋아요.
그러면은 이를 닦고 나서 니콜은 세수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세수하는 것도 적어볼게요. I wash my face. 세수하면 손은 저절로 씻기니까 세수까지만 적을게요. I wash my face. 자, I wash my face라고 했고요. 세수하는 그림을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손으로 어프 어프 어프. 1, 2, 3, 4, 5. 손가락이 있고요. 3, 4, 5. 그리고 거품도 있을 거고 물도 있겠죠. Alright. 눈을 이렇게 감고 세수를 하는 겁니다. Here we are. I wash my face. 자, 얼굴 세수도 했습니다. 세수하고 나서는 뭐 할까요? 니콜은요, 매일매일 아침 운동을 해요. 그러면 운동한다라는 거 적어주면 되겠죠. 운동한다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exercise라는 표현도 있고요. work out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럼 니콜은 I exercise 적어볼까요? exercise. 요거는 한 줄이네요. I exercise. 자, 운동하는 모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헛둘, 헛둘. 자, 스트레칭 하는 거예요. 헛둘, 헛둘. 운동하는 그림까지 그렸네요. 자, 운동을 하고 나면은 니콜은 뭐를 할까요? 밥을 먹어야 되겠죠. 밥 먹는 것도 daily routine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밥 먹는 거. I eat 할 수도 있고요. I have breakfast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I have breakfast. 자, 맛있는 음식. 니콜은 아침에 cereal and milk를 먹기 때문에 cereal and milk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spoon 이렇게 있고요. 밥처럼 보이네요. Okay. I have breakfast. 아침을 먹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아침에 다른 걸 먹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아침을 먹고 운동하고 씻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순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니콜 뭐 할까요? 그쵸. 나갈 준비를 해야 되겠죠. I comb my hair 적을까요? I comb my hair입니다. 그럼 머리빗는 이렇게 니콜이 지금 머리를 잘랐으니까 빗으로 머리를 빗는 그림을 그려주면 되겠죠. I comb my hair. 자, 우리 친구들도 다섯 가지든 여섯 가지든 열 가지든 여러 가지 자기가 하는 daily routine을 잘 적어보았죠? 자, 요렇게만 붙여놓고 체크를 하면 여기가 곧 더러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렇게 붙여놨던 종이를 이렇게 붙여주는 겁니다. 풀로 한번 붙여볼게요. Here you go. 여기다가 쭉 붙여주세요. 종이가 잘 붙도록. 우리가 종이를 접어서 좀 종이가 울퉁불퉁해야. 자, 잘 붙이고요. 나만의 리스트라는 걸 알 수 있게 자기의 사진 같은 게 있으면 붙이면 좋겠죠. 니콜은 니콜의 사진을 여기 코너에다가 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짠짜잔. 니콜의 to-do list 완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도 나의 daily routine 리스트를 만들어서 벽이나 자기 방문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면 돼요. 그럼 오늘 월요일이 되었다. 내가 오늘 I brush my teeth. 이를 닦았다면 여기다가 이 닦았다 하고 스티커를 붙여주면 되겠죠. 물론 스티커가 아니라 이렇게 체크를 해줘도 됩니다. Did I wash my face? 나 오늘 세수했나? 세수했다면 또 세수했다고 스티커를 붙여서 표시를 웁스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기록을 하고요. 오늘 잘했다 하면 세수착 뿌리니까 예쁘게 떼어서 다음날을 준비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daily routines 리스트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나만 리스트 꼭 만들고요. 매일매일 규칙적인 생활하는 바른 친구들 되길 바래요.
친구도 오늘도 정말 정말 잘해줬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daily routine, 매일매일 하는 일들 있죠. Brush your teeth, wash your face and hands,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친구들은 이 모든 것들 잘 지키고 있나요? 니콜처럼 자꾸 깜빡깜빡한다면 친구들도 리스트를 만들어서 매일 실천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책으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